안녕하세요. 문구학자 문학사입니다. 자, 저번 영상에서 이 모던 듀오폴드의 펜촉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. 오늘은 이 전설의 화살촉이라고 불리는 이 1세대 화살잎을 간단하게 리뷰해보려고 합니다. 좀 간단하게 외관을 살펴보고 시피를 해볼게요. 이 저번 영상에서도 살짝 보여드렸는데 듀오폴드 센테니얼 1세대 화살잎을 장착한 이 블루 마블이라는 모델입니다. 자, 파카가 설립된 게 1888년입니다. 그렇다면 100주년이 1988년이 되겠죠. 이 10주년도 아니고 이 100주년에 파카가 무언가를 했겠죠. 그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게 이 듀오폴드의 부활입니다. 이 1988년 파카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 빠르게 1987년부터 이 듀오폴드를 부활시켰다는 거죠. 이 1987년에 듀오폴드가 부활을 했고 바로 그 다음에 1988년에 이 듀오폴드 모델에 살짝 변화가 있었습니다. 이 바로 이 클립 부분인데요. 이 1988년부터 클립이 좀 더 길어지고 이 화살 무늬인 양각도 조금 더 튀어나오게 됩니다. 이 클립 자체가 조금 더 두꺼워져요. 제가 가지고 있는 2세대 배너잎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육안으로 봐도 구분이 될 정도로 클립 자체가 두꺼워졌죠. 이렇게 클립이 두꺼워지기 시작한 게 1988년 이 모던 듀오폴드가 부활을 하고 나서 1년 뒤의 일입니다. 이 두께도 두꺼워졌고 길이 자체도 살짝 더 길어집니다. 그리고 이 새겨져 있는 화살 무늬 양각도 훨씬 더 선명해지죠.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블루 마블을 보시면 클립 길이가 짧고 클립의 무늬가 입체적이지 않습니다. 1987년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거죠. 클립 자체만 놓고 보면 솔직히 이쪽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. 클립도 크고 선명한 게 누가 봐도 이쪽이 멋있습니다. 하지만 이 듀오폴드는 1987년 듀오폴드가 부활한 직후에 이 생산된 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펜입니다. 저한테는 큰 의미를 지녀요. 자, 간단하게 듀오폴드 센테니얼이 어느 정도 크기인가를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비교하는 오로라 입실론보다는 훨씬 더 크고 두껍습니다. 뭐 크기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. 가장 비슷한 게 펠리칸의 M800 제품입니다. 뭐 길이와 두께가 거의 비슷합니다. 듀오폴드의 센테니얼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M800과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로라의 탈렌튬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길이 자체는 센테니얼이 조금 더 길죠. 하지만 두께는 탈렌튬이 좀 더 두껍네요. 두께 자체만 놓고 보면 워터맨의 찰스톤보다 살짝 더 두껍습니다. 이 센테니얼을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. 자, 이 제품의 배럴의 마블을 한번 보시면 요즘 생산되는 배럴과는 조금은 다르죠. 요즘 생산되는 이 펠리칸이나 오로라의 마블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면서 이 눈부신 마블을 지니고 있죠. 하지만 이 1980년대의 듀오폴드의 마블은 은은하면서 수수합니다. 잉크를 물에 풀었을 때 그 잉크들이 이 물에 퍼지는 듯한 느낌? 그런 마블을 지니고 있죠. 이 화살잎의 필감은 이 파카의 대부분의 모델이 그렇듯이 이 단단한 경성잎입니다. 힘을 줘서 써도 잎의 변화가 많이 없죠. 그래서 필기 시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펜의 잎의 크기는 M잎이고요. 필감은 참 영상으로 전달하기가 어려운데요. 살짝 과장을 하자면 2세대 배너잎이나 3세대 스페이드잎이 이 고급 세단의 느낌이라면 이 1세대 화살잎은 스포츠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 스포츠카를 타본 적은 없지만 이 단단한 경성잎이 이 빠르게 종이 위를 훑고 지나가는 그런 필감이 느껴집니다. 이런 빈티지 펜들은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기 때문에 무작정 추천하기가 좀 그런데요. 이 화살잎은 한 번쯤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듀오폴드의 명성도 있고 이 1세대 화살잎이 가지는 이 특유의 필감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 센테니얼을 구매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1세대 잎도 구매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제가 아끼는 이 보물 화살잎으로 시피를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